아, 좋아요. 가자, 가자, 가자. 마늘이 있었어. 근데 특성 포인트를 먹고 싶은데, 쟤 나오겠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던전 진짜 길다. 어떻게 이렇게 길 수가 있냐? 아래에 길이 있었나? 아래에 길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냥 방 아니겠지? 뭐 차라리 먹은 건가 보다. 400원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파는 건 진짜 변변치 않아? 뭐야? 겁나 좋다. 지금으로 이거 검사 빼고 매기자. 그리고 판매 되지? 다 팔아. 잡템 같은 거 없니? 가죽 쇼 같은 거? 아, 200원만 더 주세요. 그냥 싹 갈아치운다. 뭐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상관없어. 나한테 중요한 건 저게 아니야, 지금. 이런 거 여기서 얻을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건 특성이야. 못 사네. 장착 하시고요. 이번에는 법사 줍시다. 법사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저번에 하나 못 받기도 했고, 이번엔 뭐 검사가 못 받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중요합니까, 그런 게? 하나 챙겼지. 오늘 깔끔하게 썼고, 너도 깔끔하게 썼고. 너가 3포인트네? 이게 낫겠다. 이렇게 살수 있으면 필요도 없네. 야, 이거 너무 대박인데? 책 읽은 거 그거보다 이득이잖아. 잠깐만, 자자자. 걸고 갈자, 쫄린다. 야, 저렇게 좋은 게 있었어? 던전 다시 들어와서 살 수도 있나? 항상 무한인가? 뭐야, 여기. 뭔데, 뭔데, 뭔데? 지능의 시험. 한 방향으로 반복. 두 번째는 왼쪽이 아니다. 오른쪽은 왼쪽 뒤에 오지만, 오른쪽은 왼쪽 뒤에 오지만, 왼쪽은 오른쪽 뒤에 오지 않는다. 자, 이런 거 싫어해. 왼쪽은 오른쪽 뒤에 오지. 왼쪽은 한 방향으로 반복되면서 왼쪽이 아니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오른쪽은 왼쪽 뒤에 온다. 그러니까 왼쪽 뒤에 해야 되고 왼쪽은 오른쪽 그냥 왼쪽은 오른쪽 뒤에 오지 않는데 뭔 소리야 이게? 오른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오른쪽 뒤에 오지 않으니까. 근데 오른쪽은 왼쪽 뒤에 온다고? 왼쪽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이게? 진짜 장난하냐? 해보면 알겠지 뭐. 뭐가 바뀐 거야? 돈이나 내놔.
저게 정답인가 보고. 저기 건너편에 저거네, 저거.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서 가라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네. 이거 뭐야, 이건. 저기요? 방금 뭐가 열렸었던 것 같은데? 아, 불빛이 들어오네. 아, 이게 이제 그거야? 뭐야. 아, 가라고, 이렇게? 아, 이런 뜻이구나. 아, 순서대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네,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뭔 소린가 했네. 한번 들고보자. 한 방향 방복. 두 번째는 왼쪽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이다. 두 번째는 오른쪽이고요. 오른쪽이고요. 오른쪽은 왼쪽 뒤에 오지만, 왼쪽은 오른쪽 뒤가 아니다. 왼쪽은 오른쪽의 뒤가 뒤에 오지 않는다. 오른쪽은 왼쪽의 뒤에 온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왼쪽이라는 거고, 이거 이게 오른 이건 첫 번째는 오른쪽이고 세 번째가 왼쪽이라는 건가? 이거 아니야? 하자. 저기요? 아, 반대네. 아, 저게 순서가 반대네. 아씨. 맛있구요. 트랭크 안에 맥주 조짐 편지답을 발견했습니다. 가벼운 입이 배를 가라앉힌다. 보아하니 칸테나에서 가장 가벼운 입인 모양이다. 멍청이들은 언제나 술과 계산을 좋아하지만, 근데 그거네. 두 번째. 내 생각에 저기 뛰어들어가는 게 쇼컷인 것 같고, 아까 있던 거. 위쪽이 이제 남은 방인 것 같은데. 저장이 없으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네. 들어가다 못 나오면 어떡해. 가봐 한번? 에? 아. 돌아올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그냥 아이템 방이야? 쇼컷이 맞긴 하네. 텔포로 가는 건 저럴 거면 그냥 저거를 두지 뭐하러 저렇게. 아, 여기 단서가 두 개가 한꺼번에 있네? 책 읽으려면은 반드시 어차피 가야 되잖아. 힘과 속도의 실현이니까 이게 속도의 실현이구나. 아, 알것 같다. 아예 지능과 속도의 실험이었나? 아, 이해했어. 되나? 버튼. 반대쪽 가서 또 누르고 오라는 거죠? 빨리 좀 이동하면 안 될까? 파밍이 먼저다. 쟤 뭐냐? 똥 싸고 있냐? 그에게 말한다. 너왜 여기 있어? 이유는 없어. 배신당했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비밀번호 알려주면 구해줄게. 내 부탁을 들어줘. 필요한 정보를 말해줄게. 방문 열죠?
그치, 경험치가 될 텐데 뭐. 돈이 포함된 거 내가 하는 전부야. 스스로 확인해 봐. 내가 알아서 나가지. 아, 정말 의심스러워. 복수 연관된 걸 믿을 수 있겠지. 비밀번호야. 돈. 저 녀석이 단서가 많네. 단서 모았잖아, 그러면은. 반대편으로 이동하죠. 뭐야? 뒷면에 외모가 적힌 예술가의 초상화 묶음입니다. 첫 번째는 두 어린 소년이 출입구의 계단에서 식사를 하는 그림으로 나이가 많은 소년이 어린 소년에게 어깨에 팔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내 아이들은 아덴과 브레닌, 내 자랑. 두 번째는 옷을 들고 예술가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여성 그림입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둘은 나를 의지하고 탈출 후에 내 상처를 어루만져줄 내 사랑. 세 번째 그림에는 다시 두 아이가 등장합니다. 몇 살이 더 나이를 먹었고 새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복 형제 아이사를 만났던 날. 네 번째 여성이 젖먹이를 안고 더 나이가 먹은 아이들과 레슬링을 하는 남자의 그림입니다. 내 인생 구원받았지. 아, 풋내기 그 관리원 걔 말하는 거네. 약간 이제 불쌍하게 그러네. 자꾸 머리카락이나 묶자. 아. 벌써 목요일이네. 어떡하냐, 사람 또 사는 게.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 만들까? 어때? 화석성 들어가 있죠? 좋아. 아, 주먹질도 관통피에 넣어버려? 좋아. 10% 확률로 20 추가 둘다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그 포탈 타고 반대쪽 길로 가면 되네? 왜, 아, 메모는 다 모았으니까 이제 여기 클리어 하는 거는 100%고. 노래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린다. 일로 가는 게 낫겠지? 아, 갔는데 실행되는 거 아니야? 아무? 아니겠지, 눌러야 되겠지. 나는 책 읽으러 갑니다. 덤벼라. 보 걸었고. 11레벨? 뒤지게 맞아야겠구만. 64? 가르기, 가르기. 와, 혹시 한턴 밀어지니? 안 밀어지네. 아야, 걘안 돼. 세구만. 내 생각에 비전 쓰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평타 안 때려도? 아, 그건 오반가? 아, 그건 좀 많이 오반가? 아, 이 거기까지 안 들어있구나. 또 승리를 거뒀군.
오우 예 뭐야 수호자의 노래 아람우스의 망토 특성 포인트 그래 좋아 기절 레일건은 좀 버틸만 하지 뭐냐 새로 생긴 거 이거네? 아, 느리지만 전체 치유 회복량이 엄청나네요. 기절한 놈은 씹어. 에이, 사기치지 마. 넌 뭐야? 아람스 망토. 100의 피해를 흡수하는 피해 보호막을 걸어서 3톤 동안 걸리는 피해를 받을 때마다 3톤 동안 이제 도트 피해 받을 때마다 체력을 회복한다. 빠른 기술이네요. 이게 훨씬 좋은데 왜 이걸 써 굳이? 이건 느리니까 하긴 느리면 쓸만하지. 그냥 빨리 죽이자. 골프. 오케이. 도발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 골프. 버틸만해, 버틸만해. 250이 버틸만해. 체력 많아 이제. 잡을 수 있지? 얼창. 추가는 없어도. 아, 연소 좋다. 피격수가 많으니까. 그렇지. 한큐. 법사는 못 풀릴까? 법사가 좀 기대된다. 여기 먼저 들어가죠? 그렇지. 오, 고급지 식책. 위에 새겨진 글이나 묘지기의 메모입니다. 아버지이자 스승, 수호자 드하비드 여기에 잠들다. 당신께 직접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측은지심은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다른 일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아이사를 지키도록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친절히 언제나 저희를 인도할 것이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움을 담아 아뎀과 브레닌. 아이고, 감동적이구만. 빠바바밤. 맞다, 직책 읽어야지. 이거 4개 다 되냐? 레벨업 하면은 또 포인트 쌓이겠네? 지금 뭐 굳이 안 해도 레벨업 조금 남았으니까 레벨업 하고 보죠. 늙은 체이고요. 낚시 안 해. 아, 체력 회복인가 보다. 안 먹어. 아, 사수는 걸러야겠는데. 헤비 건너 느리겠지? 굳이 안 해도? 이름이 헤비인데? 와, 데미지 너무 아름답다, 야. 치명타 5%가 큰가 봐, 은근히. 이렇게 많이 때리면은 터졌을 때좀 기쁘긴 하네요. 뭐야, 바로? 진짜 약해. 쟤는 걸을 타선이야, 딱. 건너 사수는 헤드샷 쓰겠지, 슬슬? 아니네? 느리게. 와, 왜 이렇게 세냐? 치명타 잘 터져. 딜좀 봐.
저긴 무엇일까? 아야야야야! 어 장난하나? 뭐죠? 죽어서는 자 마신 거 맞아? 왜 이래? 잘 가시고요. 야 연소 잘 들어간다 난사에. 괜찮네. 한 대 더 때린다고 생각하면 데미지 크지. 피용수가 많으니까 괜찮구만. 허셀. 들어갔다 갈까? 다음 맵으로 가는 길은 아니겠지? 아 뭐야? 뭐야 이게? 모임 아무것도 없음. 돌가죽 약병. 저쪽이 길이니까 여기 먼저 가겠습니다. 야! 뭐지? 아,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건가? 저쪽으로? 아, 이거구나. 왔던 길이네, 그러면? 아, 괜히 갔잖아. 저거는 뭐야? 아, 그거네. 여기가 그럼 일로 가는 길이고, 특등사수 한 명 정도는 뭐. 아, 11이야? 야, 니가 낄구석이 아니다. 야, 미쳤네. 잘 가. 어제 헤드샷이야. 감옥 없는 사유 무역은 수많은 상인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읽은 거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서 뭐 어떡하라고 이거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황송합니다. 뭐야, 하나가 다야? 장난하냐? 아, 지구력 떨어지는데 솔직히 가야겠지, 이거는? 이 정도면은? 소마엘의 불꽃, 적중 10% 확률로 점화시켜 샘촌동원, 오우, 예. 예. 선동가 필요 없습니다. 괜히 했네요. 아! 아, 진짜 죽어! 경찰병 400이면은 경보 부를 것 같은데? 얘부터 죽여야겠지? 데미지 생각하면? 기절하시고요. 아, 경찰병 먼저 죽일까? 각이 나온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얼창. 얼창 크리트면 한 방이잖아. 아주 기절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크리 안 떠도 한 방이네. 겁나 세네. 세북인가? 도발. 나 왜 갑오가 안 빠지죠? 뭐죠?
이게 뭐야? 좋아, 아, 알맞게 들어갔다. 저 너무 사기인데, 저 에너지. 골프. 아, 이제 하나 남았다. 아, 너무 지친다. 저기 뭐책 있다. 아, 야! 우! 이래도 내가 이길 수 있지. 여기다 좀 쏟아 부어야겠는데, 특히 법사. 법사 이제 레오비니까. 아, 폭발하지 마. 좋아. 강력한 마법 없니 좀? 세척, 정령보호 막. 점화와 한기를 준다. 갑옷 뚫기. 아, 웃기지 마. 어디서 양념질이야, 뒤질라고 진짜. 좀 애매하다. 때려라, 그냥. 추가 피해다, 이제. 얼창. 야, 쎄다. 그거 안 나왔는데 이렇게 쎄? 도발해야겠네. 얼창. 너무 황홀합니다. 죽이세요. 그렇지. 야, 노래 왜 이렇게 크냐, 갑자기. 자중해. 비전 폭발. 뭔가 강력해 보이는 기술 나왔습니다. 폭발이 강력일라나? 진홍의 모디카 그림. 이미 죽였는데요? 이게 다야, 여기는? 그럼 녹화 한번 끊고 우리 댕댕이 좀 보고 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빨리 이어서 가죠. 해보기나 해. 이 게임 하면 너무 정신없는 것 같아. 뇌가 진짜 녹아버릴 것 같아. 게임을 막 일주일에 2시간 하다가 몇 시간씩 하니까 미쳐버리겠다. 하나도 집중이 안 돼.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게임을 보고 있는 건지. 네, 나 여긴 어디고 난 누군지. 빨리빨리 가자고. 다 이제 한 건가, 그러면은? 다 읽은 건가? 아, 정신 너무 없다. 난 게임을 많이 못하나 봐. 적당히 해야 돼, 뭐든지. 아, 나도 이제 그, 학생 때는 진짜 밤새서 게임하고 그랬는데. 뭐, 밤새서 게임하는 날도 별로 없었지, 운동부였으니까. 지금까지 찾은 단서를 만들다 돈, 그리고 럼입니다. 돈은 럼을 만든다. 럼은 돈을 만든다. 네? 아, 만들다. 아, 다 됐구나. 돈은 럼을 만든다.
열어! 마쳤구요. 아, 너막 하는데? 아. 단비 같은 시간이었지, 진짜. 어렸을 때 게임할 때는. 학생 때그 즐거움. 간만에 집에 와서 한다는 거는 게임하고, 자고. 그럼 다 이제 시간 가 있어서. 뭐해, 뭐해, 왜 그래? 그래서 그냥 가자. 귀찮다. 저게 보스방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건가? 어? 올라가지잖아. 저건 뭐야? 저거 하나 놓은 거야, 지금? 장난하냐? 아. 올려주세요. 이봐, 친구들. 여기 들어오는 거 조금 쉽지 않았어. 마치 너희를 들여보내준 것처럼 말이야. 데드워칭 배 짐을 충분히 실어. 이 멍청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마. 조용히 해. 이제 좀 협박을 하려는 순간인데. 덤벼. 겁나 세 보인다. 덩치 좀 봐. 장난하냐? 너무하잖아 이거는. 어, 레벨 낮고요 슬라임보다. 여기 먼저 하는 게 맞나 봐. 레벨 봐. 회복기 위주로 쓰는 게 낫겠지? 그럼 너는 일단 얼음 폭발 쓰고. 이거 대충 해도 이길 것 같은데, 그냥? 가성비 좋게? 패턴 좀 보자. 피해 반사 능력? 어. 그런 건 좀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가이아 철권 써놔. 바위 던지기 배틀 버스트가 준비됐어. 안 써? 어디서 씨, 웃기고 있어. 너 도발을 걸어놨으니까 비전 폭발 나왔네. 저에게 어? 단일기네? 133의 피해. 대상이 점화 또는 한기 비전 질병 상태면 모든 적에게 43의 피해를 주거나 대상을 기절시키거나 15의 가출전을 회복. 오! 어. 잠깐만 이거 어느 저 이제 점화 한기 비전 상태면은 그것 중에 하나이면은 랜덤으로 하나가 터지는 거죠. 뭐 점화면은 마법 피해가 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이거 애매한데. 근데 괜찮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가시 때문에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보호막을 걸자. 야, 잠깐만, 딜 좀 봐. 미쳤나봐. 가시. 아, 고정이야? 그러면은 그냥 쓰자, 이거. 어차피 저 녀석 그거 할 텐데. 비전 폭발이 빨라, 또. 웃기는 짬뽕이야. 8발 샀는데 8발마다 다 터지지 않겠지? 적중당? 아, 이건 터진다는 거 아니야. 최손길. 야, 상당히 느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법 빠르네요. 기절이 터졌다고? 와, 좋은데? 다다음 턴이잖아. 바로 때리는지 모르겠고, 가시화슬지, 가시화는 돼 있구나, 지금. 그러면은, 그래, 쳐놔. 어차피 실드 있으니까. 그래.
너는 좀 때리자. 가부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아, 나중에 써. 이거는 아꼈다가 만화파로 쓰자. 너무 좀 오래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감이 나도 드는데. 방귀. 너무 약하니까 얘가. 야! 야! 적중할 때마다라는 게 제가 맞을 때마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제가 때릴 때마다라는 거야? 그럼 못 때리지 나 지금. 막아야지. 잠깐, 그럼 못 때리지 나 그냥 아예. 아, 모처럼 느리게 만들었는데 턴을 버려야 된다고 방어하는 동안? 아예 못 때리네. 그럼 때리면 안 되네, 지금. 어? 어? 실드도 못 갔는데요, 친구? 친구 너무 한심한데요? 느리게 만들자. 버스트 쓸 필요가 없다. 한번 쓸까? 비전 폭발? 아, 근데 얘 다음이네. 아니네, 먼저네. 가시도 없는 지금 마구 맞춰두는 거야. 시계. 기절. 대박. 아. 밖으로 가네? 관통탄은. 관동탄은 쓸 수 있다. 매우 빠르다. 아, 좋아, 좋아. 다음이야? 폭풍도? 아, 이러면은 평타 때려야지. 얼폭을 써서 느리게 만들자. 느리는 턴을 유지해주고요. 유지되는 거지? 3턴. 좋아. 3개인데도 10%야?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중첩 숫자가 써있는데 10%야. 뭐 세 번 됐다는 거겠지. 30% 가시 썼죠 지금. 깜찍하게 가시에 그게 없어서 좀 그렇다. 아, 네 번. 아, 이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가이아를 쓰자. 한 번이니까. 그리고 비전 폭발. 너는, 아, 너는 평타 때릴래? 도발할래 그냥? 방어해. 잡았네, 뭐. 뭐 할 거야? 아하! 슬라임 뒤졌다. 와우. 너는 왜 잡은 다음 영상이 나와? 에? The golem is going to detonate. We cannot stop it. Forget stopping it. We gotta run. System offline. It stopped itself? Sure. Maybe we got lucky. Wouldn't be the first time. A swordsman. 어, 합류했어. Miss me? You guys look like you could use some help. Monica. Of course. 스킬 구성 보고 정해야겠다. 데려갈지 말지. 너 어떻게? 너 좀 쉬어야 돼.
아무래도 한동안 여기 머물러야 할것 같아. 어, 돌 쓰는 거지. 용병이야. 쟤네들이 우리를 추락시켰어. 우리가 다크레이디를 잡기로 했어요. 동료랑 합류하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뭐, 아는 거 없어. 아웃마법을 쓰는 여자야. 우리를 좀 도와줘. 와, 전설 보물 상자 나왔어. 파밍하고 나갑시다. 궁금한데? 모니카 능력? 지금 볼 수 있나? 지금 못 보네. 파티 바꾼 다음 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와, 치명타 뭐야? 타격수가 많아서 치명타 괜찮죠? 잘 터지죠, 비교적? 아, 신속 떨어지는 거 오반데. 아, 그래서 장착해. 너무 차이가 심하다, 능력 치제. 해피 필요 없잖아. 방어력이 몰빵해. 어, 방어력이 몰빵해. 어, 깃발 다른 애들은 아예 없구나. 잠깐만. 방어력이 몰빵하고 너가 해피를 다른 애한테 줘야겠네. 법사 줘야겠네. 어, 아, 깃발 역할이구나. 로봇을 빼고 한번 넣어봐야겠지? 아니, 법사는 딜이 좋아서 내가 힐러로 쓰고 싶지 않은데. 왜 그래? 뚱뚱해서 그래? 뭐야? 아, 왜 만든 거야, 여기? 내보내주세요. 파티 교체 가서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에 나왔어요. 일단 마지막 좀 늦게 나온 법사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나름 세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뭐 나가는 키 없냐 근데? 그냥 뭐 나 걸어 나가도 뭐 상관없긴 한데. 회복을 회복이 꺼져 있네. 일부러 안 했는데 돌아간 다음 하려고 돌아갈 때 하려고. 파트너 바꿀까? 여기서 못 바꾸나? 전기 뭐야? 일단 특성 4. 아, 둘 다 필요 없는데. 아, 진짜 둘 다 필요 없어. 진심으로. 아, 이거 가자. 비전 질병에 걸리는 대상에게 추가 피해. 이거 뭐 좋으니까. 공격력 2 증가는 5.4. 괜찮네. 사나 남았니? 애매하다. 아, 신속 세척할 때도 가충전 생겨. 좋네, 저거는. 좋은 건가? 됐고, 데미지 넣어야겠다, 이거는. 두 개까지니? 아, 너무 좀 애매하다, 너는. 아, 진짜 애매하다, 너는. 독 생각하면은 지구력이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자. 아니, 나랑 덤빈다고? 9레벨 주제? 미친 건가?
어? 튼튼하잖아. 골프! 뿅! 야, 로봇이가 너무 데미지가 낮다, 이제. 도적한테 자리를 양보해야겠어. 좋긴 한데, 솔직히 로봇이. 내 생각에 도적이 상대를 좀 이제 데미지를 약화시킨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확실히 좋으니까. 걸레도 이제 보호막 기술도 하나 써 생겼고. 나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메인 퀘스트? 돌아가는 건가? 아, 밑으로 가는 거네? 파티 좀 바꿉시다. 로봇도 불편하게 만들었냐? 야, 보니까 체력 좀 봐. 13레벨. 왜 이렇게 체력이 높아? 좀 과한 것 같은데요? 휴식하고요. 보니까 대사 있냐? 대사가 없네. 합류 멤버는 대사가 없어. 아, 너는 지쳤어. 널 생각하고 있는 거야. 세서만 대사해. 판매할 거 판매합시다. 3,000원. 야, 물약 좀 팔아. 부활 물약 좀 팔아. 좋은 물약 좀 팔아봐. 물약 상점을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물약을 나오게 하자. 아, 저 제작 말고요. 제작할 거면 내가 뭐하러 돈을 줬겠어. 부활약 좀 내놔봐. 약한 거 말고. 몇회 동안 상승할 거면 뭐하러 쓰냐. 아씨, 뭐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 구매를 좀 하자. 2개만 사. 그리고 이제 좀 봅시다. 특성도 찍어줘야 되고요. 진홍의 모니카. 다 아이템 풀템 다 끼고 있네요. 아, 숨어 다니는 거. 별게 다 있네. 아, 얘가 해피 특화구나. 해피랑 공격이 증가하네. 특이하네요. 와. 치명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가자. 방어력은 됐고, 이거 한번 가자. 이게 제일 가성비 좋을 것 같은데? 복수하러 간다. 근데 완벽하게 딜러인가 보네? 하는 걸 보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독을 피해주면 좋지. 레벨이 이제 내가 2업을 해서 제법 높죠? 100% 이긴다고 봅니다. 내가 레벨 높은데 질 리가 없어. 레벨 낮았기 때문에 진 거였어. 패턴도 나름 이해하고 있고. 아까 보스보다 얘가 더 세다는 건 확실하네, 근데. 정말 열받네. 버프도 필요 없다.
아, 맞다. 나 상태 이상을 못 지운다 생각해보니까. 로봇이 없어서. 어서 되겠지, 뭐. 볼까? 버스트는 뭐야? 중독되면 매턴 중첩 크기가 증가, 60첩이 되면 선 종료됩니다. 너 혼자만 살겠다고? 장난하냐? 아, 근데 단일 데미지야. 회피 확률이 올라가네.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이하네요. 공격은 뭔데? 아, 무작위 올리고 15 올라가. 87의 피해를 주고 사. 방어가 없네, 아예? 30%까지 올라가. 와, 이거 좋다. 아니네. 회피 기동이 있네. 특이하게 세 번째 슬롯에 있네요. 은신. 한길이 이렇게 2톤 동안 신속을 감소시킵니다. 오, 신속 감소. 좋죠, 저거는? 저 한번 누죠? 51의 피해를 주고 다음 진홍의 모니카를 집중시킵니다. 별게 있네. 모든 학원에, 아, 이거다! 야, 이거 있으면 됐다. 이걸로 동만 풀면 돼. 버스트를 계속 써야 됐던 이유가 독풀기 위해서였는데 잘 됐죠? 오히려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145의 피해를 줍니다. 반격 강화 효과가 적중하면 200의 피해를 주고. 넌 일단 버스트를 써서 선빵 한번 때려. 법사도 못쓴이 버스트를 쓴다 지금. 단단한 진창이 뭐였죠? 뭐, 때리는 건가, 단일? 도발이나 걸어, 그럼. 은신이 되면은 그냥, 뭐, 세게 때리는 거겠지. 모르겠다, 너. 너는, 아, 이거는 솔직히, 걸어야 된다. 이거는 미리 걸어놔야지. 걸수록 이득인데. 좋아요. 아직, 저 녀석은 뭐가 안 됐고, 삼유래 철권 지진 혹시 모르니까 보구멍을 걸어놔? 어차피 저 녀석 다음 턴이네. 미리 걸어놓으면 좋네. 그러면은 여기서 하얀 폭발 하는 게 낫지? 에이, 비전 폭발을 하는 게 낫지? 더 느려지게 하고 싶은데 일단 걸어봐. 어딜지 모르니까. 너는 세게 받고 싶은데? 은신 상태니까 매복 씁시다. 진창이 벌써 나와? 기절? 한턴 사라졌고요. 우리 파티 겁나 세졌어. 비전 미사일 걸어. 와, 겁나 세짐. 실화냐? 이거 필요 없는데? 때리자. 때려도 때릴 수 있어, 때려도. 화염. 비전 폭발. 괜찮게 나가는데 다음 턴에 뭐할 건데? 진창. 안 죽어. 실드까지 있어? 도발 쓰고! 야, 또 그거 쓰겠는데? 얘 버스트가 연기가 되네? 그럼 버스트는 약간. 진창이라고? 쟤 지금 뭐, 막기 좀 까다로운데? 야, 근데 진창 계속 써준다? 웬일이냐? 이번에 깨게 해주려는 거지? 감소 걸어라. 지금 없다. 어차피 이긴 것 같으니까 전율 철권 쓰자. 컴퓨터 들어올 거 아니야.
퓨전 폭발. 잘 가. 뻥! 수렁 깊이 사살. 야, 레벨이 깡패야. 너무 쉽게 이겼어. 솔직히 모니카도 세긴 했는데, 단순하게 뭐, 독도 한 번도 안 들어왔네? 그래도. 정말로 엉망이네. 그래, 보수를 얼마를 받던지 부족하긴 해, 솔직히 말해서. 인정이야. 쌉 인정이야. 그냥 돌려보내주면 안 되나? 순간이동으로? 치사하게 가야 되나,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개똥 같은 놈들이. 근데 모니카가 되게 가성비가 좋다. 한기도 들어가고. 버스트가 좀 쓰기 애매할 때 소진시켜주기 좋겠어. 전 파티에서는 버스트가 좀 남았는데, 보스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가성비 좋게 쏠 수 있네.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강력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단일로 하나 끊고 들어가면은. 근데 외부까지 연계해서 하나 더 끊을 수 있고. 어, 좋네. 뒤에서 나와서 그런가? 아주 좋은걸. 야, 처리했어. 슬라임 범벅 외투? 잠깐만, 내가 안 쓰는 거잖아, 심지어. 아, 잘 때마다 얘기하는 것 좀 하지 마. 걸리 왔어. 꿈 꿨어. 고향 생각에 미칠 것 같아. 혼자 있게 둬. 아, 너만 괜찮으면 같이 있고 싶어. 우리 둘 다 남아있을게. 자둬. 한번 사냥 되나 볼까요? 더 강해져야 될 수 있어. 뭐 세이브 하죠. 혹시 모르니까. 지금까지 한번 튕긴 적 없긴 한데, 저장하고 메뉴로 나갑시다. 드디어 알맞은 파티가 됐어. 전사, 법사 도저. 법사가 힐하는 게 맞지. 그래서 로봇이 힐을 하고 있어. 건방지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잡은 거를 이걸 해주는 거구나. 아, 내가 여기서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어, 13레벨 퀘스트였네, 그 심지어. 아, 그런 거였구나. 아, 공격력 높은 게 좋아, 난. 꺼지고. 아우, 완전 터다리 짚고 있었네, 나? 글을 안 읽어서 그래. 극혐이었구만. 저렇게 지역 이동하는 게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였구만. 안 가서 다행이야. 혹시 가야 하나 싶었는데. 뭐야? 어, 너 영상에 나오는 거 아니냐? 무기 내려라. 계속 떠들어봐. 알루몬이야. 다크레이드가 누구야? 시체병사, 강령술사야. 오, 언데드 나오네. 짤에 나온 언데드가 걔네들인가 보다. 왕자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물이 필요해. 차원의 경계를 걸을 수 있는 유물 말이야. 왕자 심장 말이야. 리셀로스들이 가지고 있어. 어, 왕자 심장으로, 어, 왕자 세계 들어가. 이 관문과 대도호치를 통과한다. 러시라는데 위험한 마나 강산의 디그 유물을 찾아다가 왕자의 심장 잃어버렸어. 아직 남부 관문을 지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험한 강산에 내려가 심장을 가져다가 당신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다. 유물이 없어도 난 다른 세계를 건너갈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데려갈 수가 없어. 왕자의 심장이 있으면 대도위치를 협공할 수 있어. 나 혼자 데스트라와 싸울 수가 없다. 다크레이드가 데스트라야. 걘 위치지. 어쨌든 왕자의 심장이 필요해. 굿럭. 여기로 못 간다는 거지? 가겠네?
어쨌든 건 같은 편이라 이거구만. 이못 가는 거 맞지? 니가 막은 거지 지금. 그렇네. 올라가는 거네. 가볼까? 나는 가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 갈 거야. 아, 저기네? 여기로 가면 되네요? 왠지 저 멀리 돌아온 거 같은데? 멀고 그냥 걸으고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얘네부터 싸우게 되지 않을까? 더 돌아온 거 같은데? 강전사. 강전사 먼저 잡죠. 이름부터 위험할 거 같네요. 상태 이상 회복도 있고 13렙이야 뭐 시전한다 가격인가봐 가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어 그렇지 도발 쟨 느리다. 아, 점화가 걸리는구나. 독이 아니라. 오. 전에는 한방 때려주시게나. 가르기. 괜찮게 나왔네요. 마침 치기 전에. 바로 친다. 아, 야식. 골프, 골프, 골프! 약간 애매한데? 버스트는 연기하기 좋은데. 내복이랑 해서. 어, 레버 패스 벌써? 준비성, 잽2, 신속한 회복력. 아, 그거다, 그거. 이제부터 쓰게 될 거. 뭐야 이거는 아 공격력이야? 죽어 아 너가 좋겠다 야아넌 이미 있네 씨 공격력 조금이라 높은 게 왠지 좋으니까 나는 아 저기 가는 거야? 굳이 절로 갈 필요 없네? 아 뭔가 되게 손해보는 기분이야 은신 쓰고 쓰면은 더 세게 박히는데 이번 적세 보이죠? 강력 쓰는 거 같죠? 강력 쓰는 거면 나도 강력이지. 눈에는 눈, 강력이긴 강력. 너도 뭐 없냐, 강력? 어? 각 적에게가 무슨 뜻이야? 모든 적에게요? 어? 아, 강력 아니네? 카포. 와, 겁나 쎄. 이거는 도발하기도 어렵겠다. 너무 좀 충격적이다, 야. 아, 이거 다 느린데. 느리게 만드는 광역으로. 어, 너턴 빠르네. 영주의 하자, 그럼. 아, 저건 좀 느려져도 안 돼? 죽겠는데? 졌는데?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왜냐면은 난 그게 있으니까. 버스트가 있으니까. 맞고 버스트 차면 모른다. 아, 그래도 이기네. 뭐야? 이걸로 못 잡을 것 같은데? 강력한 거 없니? 아, 너 도발이야? 뭔가에 써봤는데 도발이었구만. 얘 먼저 때려서 내가 질 수도 있으니까 때리자 그냥. 개짓거리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이겼으면 만족이야, 만복이야. 이러면은 차라리 검사 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제 모니카한테 해피 탱을 시키고. 너무 운빨인가 그러면은? 야, 지금 어떻게 가냐? 나 체력 없는데? 어떻게 가냐? 체력을 유지해주는 녀석이 없어, 파티에 지금. 막았어? 안전을 위해서라고? 조잡한 광산 쓰레기. 여기야, 하라범. 누구, 하라범? 이, 직종 200살인데 보이는데. 너무 과장하지 말라고. 뭐? 43세? 아, 니가 뭘 알아. 상황이 좀안 좋아서 강산 막는 사람인가요? 나야, 웰트. 강부일을 해왔어. 상황이 이상해져서 강산을 막았어. 중요한 게 있어. 아, 들었어. 아, 나 어떤지 알고 있어.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어요. 뭔 소리야? 강산 청소 좀 해줘. 희귀한 광석을 웰터에게 줘. 열어주겠어. 찾아와. 잠깐, 다시 오라 그랬는데, 가면 되나? 아, 나 지금 체력 너무 없는데? 물약으로 채우기 너무 아깝잖아. 갔다 오자, 집에. 집에 가는 김에 댕댕이 좀 보고 와야겠다. 이제 울고 있거든요. 열어. 잠깐만요. 아, 이어서 가죠. 이번에 그럼 주인공을 빼고 검사를 넣어볼까?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한데 근데? 그러면은 너가 빠져야 돼. 솔직히 법선 너무 좋아. 너 좋은 건 인정하는데 솔직히 도발 캐면은 필요가 없어 나한테. 얘가 너무 좋아. 얘가 힐러니까 뺄 수도 없고 니가 빠져야 되는데 얘도 좋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얘가 빠지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셋을 가야 된다는 건데 주인공 빼고. 주인공에도 몰빵했는데 난 지금 능력치. 잘 생각해보자. 해피탱이라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찍? 그리고 얘처럼 뭐 이제 실드 주는 것도 아니고 광역으로 상태상 풀어주는 게 있긴 한데 상태상 얘로도 풀어지니까 사실 얘가 필요가 없는 거네. 이리 가자. 좋았던 것 같긴 한데 다음 생에 보자고. 장작 모으라고 브리톤 보냈어. 별 쓸데없는 얘기니까 꺼지시고요. 그리고 사실 스킬도 회복 있는 게 좋지. 던전 끌 거면은.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전투할 때 회복이 되니까. 아깝긴 하다, 근데. 뭐야, 이거. 무슨 미친 짓이야? 죽여! 비전 질병. 가르기. 가르기도 은근, 어우, 야. 50%도 맞출 수 있지? 50%도 맞출 수 있지? 50% 맞니? 그렇지. 조금 화날 뻔했어.
아예 얘가 아 근데 얘는 내가 필살기로 잡아서 솔직히 센지 안 센지 모르겠어. 이거 사실 이렇게 나와주면은 돌 던져야죠. 선택 여지가 없지. 이거는 세게 싸워야 될것 같은데 좀? 갈게 있니? 아휴, 치유의 수호자의 노래. 자연의 혜택 쓰고, 궁증가 걸어봐라. 바위나 먹어라. 헤비탱을 안 쓰고 변수 없이 플레이해서 쉽게 쉽게 이기겠습니다. 한 번에 그냥. 변수 최대한 없는 게 좋으니까. 공격증가 계속되는 거 맞을 때만 되나 봐, 쟤. 죽여야 돼. 겁나 세지. 증가 뭐야? 두 턴으로 죽일 수 있냐? 제가 먼저다, 야. 때려야 된다. 아, 야, 졌다. 죽었다. 제발 한 놈만 데려가. 미친놈아. 제발. 아, 제발! 맞으면 간다? 야, 1대1은 또 강해, 얘가. 후려쳐. 와. 설마 관통탄으로 데미지 그렇게 올라 상상도 못했다 진짜. 특성 빨리 다 해봅시다. 기껏 자고 왔는데 의미가 없어. 겁나 강해 진짜. 너희 두 개씩이니? 두 개니? 보호막이 종료될 때 폭발하면서 각 적에게 30일에. 오, 괜찮네, 이거. 30일이면은. 얼폭이 그냥 한 개인가? 야, 신속 두배 감소면은 미친 거 아니야? 강화 효과를 제거합니다. 이거 중첩된 것도 제거되나? 아, 솔직히 됐어. 아, 죽기 애매한데, 너? 체력 주자. 상태 이상 같은 거 있으니까. 전설. 전설을 깨야지 더 레벨업이 잘 되는 거겠지? 그런 거라도 있겠지. 레벨만 동랩부터 시작하면 내 생각엔 쉽고. 디그 찾기. 레벨만 안 밀리면 쉽다, 전설도. 레벨. 하긴 뭐 레벨이지, 다. RPG 게임에서 레벨이지, 뭐 하긴. 부시돌. 부시돌 들어가나 보네요, 불 킬라면은. 개 같은 거. 죽었다, 죽었다. 야, 잠깐만, 잠깐, 죽었다. 야! 자, 죽어서 쟤 어떡해! 어떡해! 그냥 죽었어! 필드에서 죽으면 안 살아나나봐! 전투 끝나면 살아났었는데.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들어오자마자 돌아간다고? 와, 이거 심한데요?
잘 생각하자. 14레벨이니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리고 15레벨 때 버스터가 이제 3단계가 풀리고. 오! 했어 했어 했어! 진짜 되네? 최대 위력이야. 마음에 드는 친구군. 좋아. 법사 버스트가 제일 세겠지. 법사인데. 퀘스트 하나 더 있니? 하수구 퀘스트 같은 거? 어? 뭐야? 여기 법사가 말하네? 아... 문제 없으면 내가 처리할게. 좋아. 퀘스트 있니? 하수구 진입 할 필요 없잖아. 물건 좀 보자. 녹초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 먹어두자. 혹시 진짜 위험한 싸움이 있을 때 먹이고 체력 회복은 됐고 만화 회복도 됐고 버스트로 회복하면 되니까 만화도 과보 조절하면서. 아 진짜 죽을 정도로 위험한 싸움 안 하면 되는데 야 무슨 필드에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냐? 마침 또 웨이브 있는 전투네?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광전사는 때리지만 않으면 된다. 광전사는 때리지만 않으면 공격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때릴 때 안 올라간다는 거죠. 얘부터 죽이고 어느 정도 구비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보냅시다. 지면 분쇄가 메테오였지. 야, 또 버프 안 받아도 미친 듯이 세구나. 바보 올려두고요. 저게 설마 계속 증가하는 그런 계통 능력인가? 아니겠지? 자연의 혜택. 너 왜 안 때려 쟤? 땅정령? 기절한 거야? 왜 기절했어 쟤? 랜덤으로 기절 같은 게 있나? 다음 스킬이네. 굳이 뭐 세게 때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보호막이나 걸어. 뭔가 걸고 있고요, 쟤도. 좋아. 비전 미사일을 쓰고 그냥 서로 맞딜 넣자. 얘 느리게 만들어서 괜히 세게 맞는 것보다. 와. 아, 잠깐만 저거. 저거 좀 그런데. 아, 저 좀 그런데. 버스트 한번 던져? 아, 다음 웨이브에 던지자. 빨리빨리 데미지 꽂아서 죽입시다. 어우씨 이거 어우 야 너 너무 진짜 너무 나쁜 놈이다. 버스 쓰자 그냥 정화. 비폭 이거 맞고. 어어어어어어 후회할 텐데 죽을 텐데. 어 죽어 이거. 어 죽는 거야. 불 죽어 화상이야. 그렇지. 바위 던지고 시작하면 깔끔하겠다. 샌 나와 그냥 바위 던질 거야. 강전사 던져 일단 던져. 와우 이거 느낌이 세한데요? 감히 먼저 죽여야죠. 비전으로.
스킬 쓸 때, 그렇지. 뭔가 센거 썼어, 지금. 좋아, 죽어. 좋아, 딱이다. 맞고, 회복 쓰고, 나중에 회복 쓰고, 전철, 비폭. 저뭐 쓸까? 딜인가? 지면 부수기네. 아, 기절 걸어. 아, 기절 안 되지. 다음 거 돌기 전에 죽이면 된다. 죽일 수 있겠다. 난사. 잽 써. 잡았죠, 이거는? 확실하게? 아, 회복 못 쓰겠구나.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 둘 나오니까. 너도 새로운 거좀 보자. 특성이 진짜 신의 한 수다. 재밌다. 특성이 있으니까 질리지가 않네. 보는 맛이 있네. 와, 이거 난사 쓰면은 그냥 팔중첩 해가지고. 와, 24%네, 거의. 가르기 효과 2배 이거 좋은데? 잠깐만. 지금 필요 없어. 솔직히 필요 없어. 10, 10, 20, 30, 30 있어야 되네. 그럼 어차피 못 쓰네. 지구력이랑 올려놔라. 30 있으면 한번 해봐야겠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저게 아니라, 뭐야. 이거. 폭풍광타, 가르기. 20%면, 근데 법사가 있어서. 저건 좀 걸러야겠다. 이어서 할수 있어? 이어서 할수 있단 말인가? 뭐 의미는 없겠다만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하긴 뭐 좋겠지. 잠만 자고 와도 그게 어디야? 혹시 모르니까 잠깐. 한 마리니? 한 마리네. 아, 괜히 했네. 야, 레벨 17이라고요? 나뭐 3루파? 아, 걔 노가다 게임 됐어. 뭐야. 제발 이러지 말자. RPG가 노가다인 거 나도 아는데 너무 하잖아. 뻥. 스킬 써. 그렇지. 잘 가. 튼튼한데. 법사는 얼음 피해 찍어야겠다. 신속 가는 거. 그게 내 생각엔 답이다. 이 버려진 강선 너무 강력하여 의로운 자만 그 영광을 볼수 있다는 카마인 아크라는 유물에 대한 개탐이 천재를 이룬다. 순결하지 못한 자가 죽음에 보다 더 우한 운명이 기다린다는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부하 힘을 찾아 만화를 찾아 이 강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해갔다고 한다. 탐욕에 과욕에 사람에게 하는 일이다. 하지만 너무 많아. 전설에서는 그 유물을 얻어 그 힘으로 세상을 악으로 물들인 마지막 소유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유물의 힘에 잠식당하기 전에 그 힘을 소유했던 남자는 친구와 형제라고 불렀다. 어?
나는 홀로 유물산에서 내 백성들의 정신을 사로잡은 암흑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아니면 시도하다 죽던가. 첼로. 이거는 약한 애들은 불로 해야겠다. 한 마리 정도인 애들은. 그렇지. 그렇지. 두 번이면 충분해. 뭔가 쓸라 그랬는데 쓰기 전에 지금 부딪혔죠? 배때기! 배때기! 내 생각에 회피 써도 보글보글 잡을 것 같다. 레벨 높긴 한데. 아세 잘 됐어. 경험치 많이 먹자고, 여기서요. 지더라도. 뭐야. 근데 경험치 이거밖에 안 줘해?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오히려 더안 주는 건가? 그런 빅녀시 있나? 15에 한 마리면 상관없. 와, 치명타 진짜 잘 뜬다. 왜 턴이 아니야, 돌아오는구나. 아, 추가 데미지 나왔네. 좀 약하다. 오히려 냉창이 더셀것 같은데?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해? 방공 나오기 전에 죽일 수 있을까? 평타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았다. 다행이다. 이 정도면 오히려 잘 됐어. 이 정도면 오히려 잘 됐어. 회복 스킬 쓰면 되니까. 이킬왜 이러니? 아, 16? 약한 놈이긴 해서 좀 거슬리는데? 도발. 넣어두자. 얼음창이 진짜 세네. 데미지만 놓고 보면은 얼음창 써야겠는데? 가르기도 이미 걸려있고. 빗나가는 건 혐의다. 얼창. 얼창의 시대야. 야, 진짜 적게 준다. 솔직히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약하긴 해도. 위로 같은 이 강사는 압도적으로 혼란스럽다. 갱도 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와 갈림길이 수도 없이 나온다.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길을 잃기 시작했다. 목표가 없었다면 지금쯤 미치고 말았을 것이다. 반드시 유물을 찾아야 된다. 세상에 악이 너무 많이 왔다. 나는 굉장한 영웅이 될수 있다. 지금은 길을 잃을 때가 아니다. 하지만 무슨 소리가 들린다. 물소리 흐르는 소리. 다른 소음이 들린다. 마치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끼 가각.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중, 이번엔 비명이 멀리서 모든 소리가 점점 자주 들려온다. 이 강사는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말인가? 여기 나는 혼자다. 그리고 유물을 찾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뒤덮는 공포에 겁쟁이처럼 숨어버렸다. 그들은 약하다. 유물 찾고 나면 납치자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계속 나아가야 된다. 더 깊이 물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내 백성을 위하여. 첼로. 첼로가 열심히 나아가고 있군요.
책 읽었으니까 만족? 이 멤버로 쭉 가야겠어. 그냥 엔딩까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너무 어두운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양심머리가 없는 거니? 아크, 다른 모험자 일지네요. 이 버려진 강세 너무나 강력하며 어려운 점을 영광을 볼수 있다. 카메 나크랑 계단 전, 뭐 같은 거 아니야? 뭐야? 아, 그걸 왜 쓰니? 아. 아, 뭐야, 얘는. 세다? 탱커인가? 탱커의 이름이 아닌데? 점화가 왜 걸려? 뭐야, 왜 점화가 왜 걸려? 진짜로? 진짜로 목미? 지팡이 능력인가 보다. 지팡이가 이제 10% 확률로 83이었지, 도트로. 그거네. 괜찮네? 잡지 않을까? 난사 써봐. 이 정도 달겠지. 가르기 들어갔는데. 그렇지. 연속까지. 연속 괜찮네. 아, 법사 마음에 든다. 역시 판타진 마법사지. 전사 시즌 갔어. 판법이야말로 진리지. 길이 왜 없니? 위로 가는 거야? 아, 위로 가는 길이 있었어? 없잖아. 저기 뭐가 있네?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길이냐? 나첫 번째 맵다 돌고 온 건가요? 돌았으니까 나왔겠지. 아이씨, 저런 거였구만. 아,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저런 거는 검사가 낫겠다. 아, 저거 저렇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저거리를 맞으면은. 진짜, 이씨. 쇼컷. 빨리빨리 가자. 외길이구나. 전설 동굴인데. 진짜 뭔 짓을 시키려고? 살짝 무섭다. 너무 레퍼토리가 같았어. 막 뒤져가지고 들어가는 거다 똑같았잖아. 내가 뭐 길을 하나 놓치고 왔나? 아니겠지. 구겨진 메모. 발목을 삐었다.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다. 이거 첼로니? 뭐 처음 보는 거긴 한데 그냥 아예
나는 항상 다른 방법을 찾았으니 이번에도 해내리라.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나를 버렸다. 그들은 잘못이 없다. 이번엔 팀으로 왔나 보네요. 빌리가 돌아와서 소통을 남겼다. 착한 녀석. 마일즈는 대원들을 바라본 방식을 보면 그런 거에서 나을지도 모르겠다.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마음은 아니리라. 내 인생에 이토록 불신한 현장 감동은 없었다. 잠들고 싶다. 기린이? 아니죠. 좋아, 좋아, 한 마리. 깔끔하게 가자고. 가르기! 가르기 신호 좋다, 법사랑 진짜. 2점 이제 쓰고, 다음 스킬 전에 얼창 딱 쓰면은 죽일 것 같은데? 맞기 전에? 피사기? 애매한데. 아, 애매한데, 이거. 얼창 쓰면 무조건 죽이는데. 오, 얼창 먼저인가 봐. 치명. 아, 클리어스. 오! 연소 데미지 이 정도야? 얘는 보호막, 혹시 모르니까. 얘는 천천히 잡자, 혹시 모르니까. 뭔가 불안하다. 이름도 불안하잖아? 오, 야, 빠르다. 써두길 잘했, 써두길 잘했어. 화상 치료해주고요. 상태상 바로 꺼줘야지. 도트 데미지인데 무슨 3턴 제한이라서 더럽게 쎄. 근데 얘는 빠르게 빨리 때리는 기술이 강력이네. 극혐이죠. 점화의 한기. 때려. 혹시 모르게 직공으로. 센거 날린다. 얼창 끝났다. 야, 얼창 진짜 달달하다. 달달해 진짜. 분노 조절 회복 필요도 없고 전사 것처럼. 아, 물론 전사가 약간 더 편하게 나가긴 하는데 딜 면에서 DPS적으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위로 갔다 아무것도 없이 일로 간 거죠? 좋아, 좋아. 붙여, 붙여. 캐색. 알파? 알파는 무엇이요? 와. 아, 나 진짜 슬슬 버스트를 좀 여유롭게 쓰고 싶은데, 애매하네. 쓸게 딱히 없네. 이거라도 써. 레벨업해서 3단계가 풀려야지 좀 다채롭게 나가겠다. 골을 보니까. 바로 때리네? 아, 가르기. 표식이 능력이 뭐지? 아, 도발의 반대편이구나. 재밌네. 한기. 얼마 들어가나 궁금하다. 아, 진짜 약하다, 딜.
와, 세다. 도발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한번 해제할까, 그냥? 해적으로? 도발해서 어그로 바꿔주죠. 어그로 핑퐁. 생각보다 훨씬 맞을만한데, 이거 되니까? 바위 던져, 오랜만에. 거의 쓸 일이 없다, 바위 투척은. 가르기. 아이, 버스트 쓸 잠이 없네, 진짜, 이씨. 얼창에서 던져? 난사. 표식하면 뭐해? 이번엔 죽겠지? 얼창까지 던지는데? 와, 진짜 튼튼하다. 260인데 저 정도야? 그 기사처럼 생긴 골렘 보스 정도인가 본데 체력이 겁나 튼튼해. 개깡패야. 경험치도 더럽게 많이 줘. 방어 왜 쌓여 있는 상태야? 자연의 혜택 쓰고 너는 아프니까.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할게 없잖아. 야, 체력 안 달았어? 수비형태 너무 약하다. 진짜 더럽게 약하다. 잼이나 때려. 체력은 약해 또. 해제해주고. 넌 딜로 잡아야겠다. 전율. 복부. 비전. 다음 바뀌면 죽겠네. 어허. 탱커님 진짜 탱만 하시는데 어떡하죠? 여긴 뭔가요? 아, 이런 거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걸린 거니? 안 걸렸다. 760. 미묘한데? 가르기 돼 있으니까 얼창.
난사 수비 강타 그렇지 만화를 채울 각을 레벨업이 먼저네. 어, 4포인트라고? 어, 깜짝이야, 놀랐잖아. 같이 올 것이지 헷갈리게 하고 있어. 전율의 철권. 너 이거 얼창하면은. 아, 다음이구나. 그럼 됐어. 강타해. 가르기 걸어놓고. 아, 먼저라뇨. 어, 진짜 나쁘다, 그냥 다. 미친 데미지, 진짜. 야, 법사님, 진짜 감동의 도가니입니다, 법사님. 환상적입니다, 진짜. 아주 그냥 감동스러워서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냥. 법사님은 믿습니다. 수비가 뭐가 올라갔다는 거야? 15에 뭐 올라갔니? 아, 이게 생겼구나. 1회 동안 모든 파티원의 피해가 22.5 감소하고 총자총자 10. 오! 광역기 막아주는 거네? 정말 좋잖아. 야, 근데 방어력 21% 증가 진짜 미쳤다. 미친놈인가봐, 진짜. 치명타 방어, 보호막. 받는 치유 효과가 증가합니다. 어썸한데? 근데 치명타 방어가 더 좋지. 근데 못 쓰네요. 아, 뭐야. 여기까지가 딱 깔끔한데, 내가 보기에는? 아, 필요 없다. 신락 같은 치명타로도 입히는 게 낫겠다. 아, 두 마리는 좀 과한데. 아, 이제 쓸데가 온 건가, 버스터를? 잘 됐구만, 그럼. 두 개 다 써야지. 이때 아니면 언제 쓰겠어? 어디 보자. 근데 잠깐만, 너 몇 턴이야? 아, 1회 공격이야? 어, 괜찮네? 그냥 고정이네, 1회로? 해도 뭐 언젠가 쓰인다는 거 아니야. 공격 턴때 연맥여줍니다. 빅엿. 아, 진짜 빠르다. 얘를 좋다로 못 잡을 테니까 얘를 죽이는 게 낫겠지? 그럼 아예 능력까지 써서 나오나 보자. 아, 그럼 못 잡네. 아, 관통타는 되네. 관통타는 잡자, 그러면. 너는 비전 미사일 써. 어차피 딜을 봐가지고. 에이. 200이면 위험한데?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아, 아닌가? 관통탄. 아, 야, 말도 안 돼. 어, 말 돼. 아, 법사 기술 궁금하다. 법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 법사 성애자 돼버림. 법사에 거는 기대가 많소. 와, 50 남았다.
여기 너무한 거 아니냐, 맵, 진짜? 지금 뭐냐, 저기 건너편에. 여긴 또 뭐니? 어, 기절. 사냥꾼, 하나. 버스트 채우기 딱 좋네. 어차피 윌은 둘이랑 싸우게 될 것 같고, 내가 어지간히 막 잡아 끌지 않나. 좋았어. 얼창 한번 맛보시게. 아, 황홀하다 진짜. 미친 게임이야. 너무 너무 행복해. 자연의 택. 도발. 뭐야? 진가 했는데 심지어 느려. 노딜. 아, 버스트 잘 냠냠했고요. 레벨업 화염 볼트. 화염 볼트? 화염 볼트? 재밌어 보이는 기술이군요. 아, 꺼주세요. 건벼. 건비 한 마리 정도는 뭐. 볼까, 화염 볼트? 배빵. 아, 화염 볼트 가충 좀 많이 올려주면 좋겠다. 진짜, 진심. 도발. 데미지 엄청났네? 아, 점화시켜서 가충전 5 생성합니다. 아, 점화네. 아, 뭐야, 저 애매하잖아. 일단 쳐봐. 화염 볼트! 아, 좀 애매한데, 많이? 능력이 뭔가? 가격기니? 왜 이렇게 느리게 때리니, 이제? 아, 그럼 그러면은 방어가 아니라 수비를 해야겠네? 가격기면은? 아, 뭐야, 다늘기야? 잘 가. 난사나 처먹으라오! 아. 아이, 도착. 다 정도 때리면 죽지 않을까? 뭐 또 때려야 돼? 얼창? 법사 좀 느린데요? 역겨운데요? 비전. 바위 던지기보다 센 거 아니야? 바위 던지기보다 강해. 아우,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아, 특성도 찍어두자. 사나 올랐으니까 뭐 찍을 수 있겠지. 솔직히 이거는 내 생각에 바뀔 일 없을 것 같고, 여기 다 좋고,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쓰고 싶은데. 한번 싹 갈아엎을까, 그럼? 데미지가 빠지면 좀 심각하긴 한데, 뭐 어때? 한번 써봐야지, 나온 거. 치명타 터지면은 또 마나도 회복하는데. 마나 썩어 나겠지. 좀 심한가? 저 여기까지. 아니, 얼음 폭발 갈까? 아싸리 그냥?
저거 좀 애매하고. 뭐야, 이거 중간도 찍을 수 있어? 그냥 위 이렇게 찍을 수 있어? 나 처음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았지? 치명타격률 5%, 이 공격력 2%. 야, 뭐야, 이게? 얼폭이랑 얼창. 아, 공격력이 날까? 확률. 딱이다. 완벽하다. 얼폭은 솔직히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니, 쓰지도 않았지만. 놔봐. 도발하고. 강력이었지? 지금 평타가 강력이었지? 아, 그래도 배빵 넣어. 강하다. 치명타 강하다. 맞춤 볼까, 얼음 폭발? 와우. 서리의 문양 얼음 폭발. 이거 두 개, 뭐야? 아, 서리 문양. 40% 감소네, 그럼 신소. 기어다니는 거네. 시계 좀 때려볼래? 수비. 딱 내려가진 않는데? 아, 저걸 막았어야 됐는데. 아이씨. 바를 걸 바라자. 아, 나 모든하고는 그게 얘가 아니지. 회복. 너도 회복. 야하. 지진 250. 아이, 그냥 잡아. 그렇지. 그냥 씻고 그냥 싸워야겠다. 버스트 채워놓고, 두 개나 맞춘 다음 전투인데 이거 너무 아프게 나온단 말이야. 너가 좀 느리게 만들어서 뒤로 좀 물러나게 해봐. 이게 중첩이 내가 생각하는 거 약간 다른데, 3회 중첩이라는 게, 그대로 3회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본데? 어차피, 아, 난 쓰자. 그 정도 맞아줄만 하지. 뭐야, 방송 끊을 시간이야? 야, 벌써 나갈 시간이잖아. 아, 끔찍하다, 진짜. 나, 너 저작권 걸려가지고 생방송도 못하고 개고통 받았는데. 들어가자. 시간 참 빨리 간단 말이야. 이거 도중에 나가면은 초기화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러지 말자. 대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레벨이 낮아서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게리슨. 항아리 가져간다. 영예로운 전쟁 항아리. 잠깐만요. 게리슨 그건 필요 없잖아, 나한테. 아이씨. 게리슨 나안 쓴다고. 기록을 읽는다. 별로, 그런데?
동료들조차 보이지 않아 초조해진다. 공포에 떨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갑니다. 오씨, 잠깐만. 그렇지! 완벽하다. 알파다! 경험치. 슈퍼 경험치 알파. 너는 좀 세게 잡아야겠는데? 어차피 쟤는 회복이고. 느리게 만들어. 야, 난사 왜 그렇게 약해졌어? 뭐야, 바로야? 응, 세척이야? 자식아, 세척이야, 세척. 도발이나 해. 얼창 꽂자. 얼창을 꽂을 때가 왔다. 아, 진짜 튼튼하다, 쟤. 왜 니가 먼저세요? 수비 쓰고, 수비에다가 그것까지 쓰면은, 그것까지 쓰면은 더 좋은 거 아니야? 덤벼! 발톱나무? 에이, 깜찍하다, 야. 근데 이거 맞았으면 즉사했을 수도 있겠는데. 방감 됐는데, 저 정도면은. 진짜 지금 무서운 놈이구만. 간통산 한번 때려봐. 와, 진짜 안 단다, 이제. 심각한데? 표식 가르기? 세척? 응, 엿먹어. 세척이야. 어디서 기중한 한 톤을 3대1 상황에서 쓰고 있어? 파티 밸런스가 너무 좋다. 미쳤다. 잡을 수 있니? 못 잡을 것 같은데, 때려도? 방어할까? 애매한데, 너무? 아, 근데 어차피 그거구나. 다음 턴에 제가 스킬 쓰면은 저기 끼겠구나, 턴이. 잽혀 때려. 어, 좋아. 가르기의 힘인가? 야, 일반 몹이 저 정도면 어떡하냐. 건얼크 같은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자극성 악한 게 디버프인가 보다, 저거는. 저런 게 있어 줬어야 됐어. 다 내려놔. 이게 슬슬 세척이 좀 쓸만한데? 이게 맞는 것 같다. 괜찮네, 이게. 아주 가충주 10씩 먹는 애니까. 좋아. 반응 좋았어. 아, 나 근데 그만해야겠다. 우와, 야, 뭐야! 만화 무한? 개사기! 다음 턴부터구나. 개 같은 거. 이런 개 같은 거. 중첩은 안 되네? 전율!
말을 폭. 왜 이러잖아. 와우. 괜찮은데 이거? 난사. 아, 말 쏘? 가르기 들어가 있으니까 말. 아, 애매한데 뭔가 약간 때리다 마는 것 같아서 데미지는 보면 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찝찝해. 강력한 배빵. 그렇지. 재밌지만 여기까지 해야겠구만요.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도적이랑 법사를 봤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임이었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르미만 뿅! 잘가요.